잘 지냈어요. 준비가 아예 안 돼 있어. 창업에 대한 이러니까 냄새가 나는 건데. 끈적끈적. 나 나영수가 바뀌었어 하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네. 어이 바닥 좋아졌네. 유지가 됐네요. 야 이거 나중에 바닥 한번 찍어라. 옛날 바닥 더럽다고 나한테 뒤지게 욕 먹었는데. 야 엊그제 같은데. 요새 메뉴 뭐 팔아요? 홍로판. 마라 장조림 덮밥. 뭐가 잘 나가요? 어이구 아직도 가격 싸네. 밥이라도 먹자고. 이따 나 밥 안 먹어. 밥 좀 사는데. 다 팔았다고? 네. 그랬다가 이분 뭐 포장을 가신다고 하죠. 아 포장할 것만 남겼어요? 네. 다 없어요 그럼? 네. 아예? 온 김에 난 먹으려고 밥도 안 먹고 왔는데. 아 여기 그러면 우리 했던 데가 네. 쌀국수랑 추어탕 네. 여기 새 집이었나? 쌀국수 집은 그대로 있죠. 잘 돼요? 네, 거기 여전히 잘 돼? 네. 추어탕 사장님은 저기서 재개발돼서 옮기셔가지고 이게 다 공사가 시작돼요. 3월부터. 그럼 여기도 재개발되는 거예요? 네. 이야 정신없구나. 메꿀 수도 없는 게 저기 계속 물새니까. 그래 물새고 나서 장사를 제가 오후 장사를 못 하니까 네, 재료 준비 네, 적당히 네. 점심만. 점심만 42분만 찍어. 아 심각하구나. 이거 우에서 새는 거 어디서 새는 거야? 뭐 하수구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 그 어디 그래서 저 이사할 때를 찾아놨다고 그랬었나요 그 나한테? 네 찾고 있는데 그거 다행히 여기 근처에 한 200m 정도 앞에 있어가지고 이게 선배잖아요. 경험으로 여기서 보이는 근처로 옮기는 게 아닐 경우는 의미가 없어요. 안 보이는 데 가는 건 결국은 여기를 오던 손님을 다시 오게 하는 경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예 새로운 상권 있는 데 가서 새롭게 준비해 보는 게 낫지. 아예 딴 데로 가볼 생각도 있어요? 네, 그런 생각도 있고. 오늘 지금 상황 봤을 때 진짜 이사를 일단 가야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장사는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네. 포기 안 하지? 그렇죠. 좋아. 알았어요. 그러면 나도 가서 우리 저 뭐야 직원들하고 협의해갖고 연구를 해볼 테니까 사장님도 연구 좀 해봐요. 네.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민해봐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사장님 저의 백종원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잘 되고 있어요? 네, 잘 되고 있어요. 그 혹시 지방 내려가는 것도 괜찮지요? 우리가 지금 예산이라고 시장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한번 가볼래요? 일단은 덮밥이 아니라 네네네 저 어묵집이거든. 그 어묵집 사장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잠깐 이제 쉬셔야 된대요. 어? 어 안녕하세요. 어이 선배 안녕하세요. 이쪽에 양성기가 있다라고 이제 나왔어요. 정밀 검사 받아보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한 3-4개월 약물을 흘리고 제가 아이고 무슨 별말씀이죠. 딴 것도 아니고 건강 때문에 건강 챙기셔야지. 그 두 분이 어묵집 만들어주셨으니까 그동안 하신 거에 뭐 이렇게 흠집 안 나게 저희가 차를 이렇게 만들게요.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진짜로 이거 우리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 든든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진짜로 이게 한 번 2년 되면 끝까지 가야죠. 감사합니다. 뭐든지 말씀하세요. 자. 네, 고맙습니다. 빨리 꽂혀요? 네.
어우, 관리 진짜 잘했구나. 이야, 정말 대박이다. 꺼내봐. 들어봐. 우와. 아, 이거 진짜 보람이 있지. 이거 이번에 들어오는 사장님한테 정확하게 보여드려. 매일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 이게 중요하다고. 야, 이거 새로 들어오는 정도는 이게 스탠다드. 시드머니라고 해야 되나? 자본금을 좀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모아, 열심히 모아갖고 좀 더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서. 그리고 앞으로 지역에 잘 준비하면 지역도 괜찮아요. 그쵸. 그렇지. 그쵸. 그러면 근데 그 어묵집 사장님은 어묵을 직접 만드시는 건데 그 기술은 안 되니까 일반 어묵을 꼬치로 껴서 파는 어묵집이 어차피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다수는 안 넣어도 돼. 아. 그냥 거기서 거긴데? 새로운 게 없어. 예상까지 내려왔는데 맛도 맛이지만 비주얼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준비로 한번 실습을 해볼 거고요. 섞어서 그게 몇 그램이 들어가야 되는지. 봉지치아 쓰고 있어요? 뭔가 되게 청결한 느낌이 들어요? 아니 안 들죠? 네네. 그럼 지금 이걸 지금 어저께 청소를 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세팅을 다 해놔야 되는데 이걸 지금 내가 와서 지금 이러고 있으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청소 뭐 하신 거야? 바닥만 청소. 바닥만 청소. 이거 그냥 뭐 아 깨끗하네? 끝이잖아. 이거 어떻게 이거 만약에 대표님 지금 만약에 오고 싶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여기다 아니죠. 아직 완성 안 됐잖아. 어? 이거 끝났어. 정리 노이로 이제 걸릴 때까지. 오늘 금일 영업 안 합니다. 아니 나도 원래는 오늘 먹어보고 아, 준비됐네 열심히 해보세요 화이팅 하고 나는 이제 딱 끝날라고 했는데 왔는데 조부장 보고가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들어보니까 개발팀에서 가서 뭐 다 작업해 밑작업 해줬다며. 이게 말이 돼? 선생님 온 게 목적이 어묵 장사를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기회를 잡아야 돼. 지금 여기서 일도 배우고 일머리 배우고 그 다음에 다음 장소 갈 때도 주방기구 할 돈까지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들은 이런 기회도 못 받아. 골목식당이라는 거는 사실 방법을 찾아내는 걸 가르쳐준 거라면 이건 진짜 실전이라 어떻게든 난 인연을 끌어 안 놓으니까 사장님 와서 뭔가 제대로 숙달되게 해주고 싶은 건데 여기서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안 되면 억지로라도 멱살 끌고라도 가라고 했으니까 아마 섭섭할 거야. 섭섭하게 할 거야. 하다가 만약에 조부장이 포기하면 나도 포기. 자존심 때문에 사장님이 포기하면 그 사장님도 포기. 포기할 수 있는 여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알았어요? 아, 카레 거 했냐? 줘봐. 예. 컵 좀 줘봐. 처음 만드는 거 지금 잘했네. 양파를 기름에 튀겨. 볶지 말고 튀겨갖고 플레이크 만들어서 위에다 뿌려주든지. 그럼 훨씬 이거보다 풍미 가 날 거야. 말아.
변해야 될 것 같은데? 바람 맛이 좀 약하지 않나? 그 염도는 맞으시나요? 어? 염도는 맞으시나요? 본인이 물은 못 뛰어요. 본인이 물은 못 뛰어요. 형제는 무난하네. 엄마만 맛있어 뭐해. 관리가 돼야지. 네. 안녕하세요. 어묵 한 꼬치씩 드세요. 계산해 드릴게. 한 꼬치씩만 드세요. 줄 서세요. 줄 서세요. 계산해 드릴게. 30명 선착순. 30명. 30개 선착순. 예.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계산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어떤 걸로 준비해 드릴까요? 오리지널이요. 오리지널. 네,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마인드나 이렇게 잡아야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연습을 해야죠. 셀프 하세요? 가져가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 키오스까지 결제해 주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으세요. 잘 돼요? 아니, 잘 돼요? 아니, 잘 있었어? 네. 살 빠졌네? 네. 살 많이 빠졌네. 검사 좀 해봅시다, 어디. 매일 청소하고 있습니다. 오우, 쎄 것 같아. 유지 안 되면 그만두고 나가는 거예요? 네. 어이, 가만있어. 갑자기 골목 시나 이러고 그랬어? 아주 좋아요. 어때 손님들 반응은? 아무래도 국물 어묵이 제일 많이 나와요. 국물 어묵? 국물 어묵이 저번에 어제까지 한 건 64% 국물 나가고 마라가 20% 국물 나갔어요. 어이, 디스플레이 좋네. 카레를, 내 생각에는 이게 여기서 끓고 있으니까 내가 냄새가 카레 향이 제일 강하네. 카레 소스가 지금 이게 묽으니까 녹진한 맛이 나야 되는데 그건 어렵다. 그렇게 하려면 이건 또 되게 걸쭉하게 되는데 그럼 바닥이 눕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 지금 방금 든 생각인데 이렇게 차라리 국물 어묵 두 개를 이렇게 놓고 한쪽에다 나 어떻게다 중탕으로 소스 이만한 걸로 해서 계속해서 담궜다 끊으거나 그게 담궜다 끊으면서 이게 얇아질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소스를 쑥 위에다 한번 살짝 뿌려주는 거로. 그리고 애들이 애기들이 손님이 많이 오잖아. 카레에다가 하이스가를 섞어. 부드러우면서 애기들 좋아하는 맛이 나거든. 그래서 테스트 해봐야지. 그러면서 어묵만 하지 말고 약간 물떡도 하고 서서히 늘려봐요. 네네. 그 스지, 스지 같은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스지 안 비싸요. 사다 삶아서 시간 있지? 저녁에? 네네. 저녁에 뭐 아무 생각 없을 때 꽂아야지. 여기 물려주신 사장님 생각, 사모님 생각을 잘 따라야 돼. 안 그러면 물려주신 사장님 사모님한테 욕되게 하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을 줘야지. 나 가요! 네.
계속,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네. 대표님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해 보일 수 있겠지만 앞으로 연구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보여드리길 하겠습니다. 금년 원래 작년 겨울에 하려고 했다가 금년 이제 봄에 3월 말일 날 다 여기는 철거하고 아니 이제 철수하고 4월 1일부터 공사 새로 시작해서 진짜 아예 새롭게 단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보다는 좀 겨울에 덜 춥고 여름에 덜 덥게. 그렇다고 해서 오 진짜 미리 얘기지만 에어컨이 나오는 시장은 아니에요. 에어컨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대신 좀 더 안전이나 이런 게 보강될 수 있게 하는 거라 지금 이렇게 노점상 분들 옛날에 안 들어와있다가 지금 불안해 계신 거잖아. 그러니까 군하고 얘기를 해갖고 불안하잖아. 이게 지금 계획은 9월 말까지 공사 잡혀있지.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여기까지 놀러 오시는 분들한테 잘못하면 헛걸음이 되니까 4월 8일 날 이 맞은편에다가 임시로 크게 공간을 마련해서 반은 못 가지만 일부 가가지고 계속 이 예산시장의 색깔은 유지할 수 있게 초대형 천막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비행기 경락궁 같은. 저 맞은편에서 드시면서 여기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아마 궁금한 거 해결하실 수 있고 또 그거대로 재미있을 거예요.